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자, 이번에 보니까 토끼랑 편지가 나왔는데 토끼는 터, 편지는 트죠? 자, 그럼 답은 5번 TH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쉽게 풀었을 거고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여러분 당연히 알듯이 이거는 항상 점수 주는 문제죠? 자, 그래서 항상 여기서 돌아가면서 나온다. CK, G, GH, NG, NGH.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NG가 나왔네요. 자, 그럼 뭐를 골라주면 된다? 네, 4번. 이거 NGH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문제는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고 1초 만에 풀면 됩니다. 점수를 주는 문제, 서비스 문제. 자, 그다음에 3번. 자, 성적 문제 조금 난이도가 올랐다고 선생님이 아까 총평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난이도가 올랐다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글자가 한 단어인 거. 그래도 요 단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맞췄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베트남의 전통 모자를 논라라고 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성조 3번을 골라야 합니다. 논라. 자,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어려워졌던 발음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문법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첫 번째 문장. 따오도. 자, 우리 따오 하면은 우리 과일이었는데 사과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따오도 그 사과가 자, 뜨이 하면 신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선하다. 자, 그럼 여기서 신선해 보인다? 약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까요? 김에 디장와이 또이 엠가이 또이. 자, 엄마가 자, 어디 갔을 때? 디장와이 외출을 했을 때 자, 나는 엠가이 또이 내 여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1번에 너희. 자, 이런 단어 너무 재밌다. 자, 1번에 너희 같은 경우는 뭐,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빚을 여러분 지잖아요. 여러분 아직 빚은 안 졌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예를 들면 빚을 지고 빚을 안 갚았어. 그럼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라, 돈 내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게 바로 1번이에요. 너희. 자, 이런 단어 쓰는 게 나올 줄이야. 자, 2번에 너희. 자, 이번에 정말 좀 어렵게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자,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더이는 기다리다란 뜻이에요. 기다리다. 자, 3번에 진 하면은 익다, 뭔가 과일이 익다, 혹은 숫자 9라는 뜻인데, 여기선 들어갈 수 없고, 4번에 땅, 증가하다라는 뜻이고, 자, 5번이 답이네. 쫑, 보이다. 자, 쫑 같은 경우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지키다, 돌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상당히 어휘력을 조금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조금 어려웠죠? 제가 답은 5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5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우리 두 남자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야 돼요. 앵네모세허이 머이디. 재밌는 친구네. 자, 우리 넨이 동사 앞에 붙으면은 그 영어의 슈드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좋다. 충고나 권유하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세허이. 자, 세허이 바로 이거를 세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동차를 세오또라고 하기도 하고, 세허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사래요. 뭘 사래? 머이. 자, 새로운 자동차를 사래. 저 형, 새차 뽑아. 이렇게, 새차 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형이, 컨건, 필요 없어. 새 나이. 자, 이 차는, 뭐 한데, 뉴 원, 짜이 또 람. 자, 하지만, 원 여전히, 짜이 또 람. 매우 잘 간다. 자, 우리 차가 잘 간다라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달린다라는 표현, 짜이. 자, 우리 짜이 같은 경우는, 우리 짜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뛰다, 달리다라는 뜻이었는데, 교통수단에 쓰면은 그 차가 간다, 차가 달린다 정도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뭔가 단어가 아주 기본적인 뜻이 아니라 그 뜻에 약간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풀수 있게 상당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용을 봐서 새차 사라고 했는데 안 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 그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자, 1번이 답인데, 자, 1번 우리 꾸, 이거 형용사 어떻게 외웠죠? 꾸, 꾸지다.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요? 꾸지다, 오래되다, 낡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 차는 꾸지지만 낡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잘 간다.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에 쏘 하면은 명확하다. 3번에 르이 하면은 게으르다. 4번에 싸익 하면은 깨끗하다. 자, 5번에 턴, 이거 재밌네. 턴 같은 경우는 친하다, 친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량에 대해서 좀 오래된 차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1번 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네요. 자, 이 문제도 단어 정리가 안된 친구들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